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금태원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군이 뭐냐, 이제 군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군의 중요한 성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자, 데피니션 5에 보니까 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 군을 이제 직업도로 얘기를 할 거랍니다. 자, 일단 이 군이 뭐냐, 자, 이 군의 정확한 정의를 우리가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한 연산의 정의를 기초로 해서 이 군을 우리가 한번 군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합지 위에 자 연산 스타 또는 책에 따라서는 스타를 안 쓰고 이렇게 도트를 쓰는 책도 있는데 뭐 도트로 하든 스타로 하든 이 연산을 어떻게 표시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답니다. 어쨌든 연산 스타가 정의되어 있고 다음이 승립할 때에 직콤마 스타를 우리는 군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연산 스타가 정의되어 있는 이 집합지가 이 연산 스타에 대해서 1번, 2번, 3번을 우리가 만족하면 우리가 요 직콤마 스타를 우리는 군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자, 1번 얘기를 보니까 자, 1번 모든 그렇죠. ABC, G의 원소 ABC에 대해서 자, 이와 같은 식이 승립한다는 말은 결국 이 말은 이 연산 스타가 뭐다? 결합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결합적이다. 자, 그리고 모든 G의 원소 A에 대해서 자, A 스타 E는 E 스타 A 이꼴 A를 만족하는 특정 원소 G가 존재한다. 자, 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요 연산 스타에 관해서 항등원이 존재한다 이런 거죠. 항등원이 존재하고 자, 그리고 3번의 요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그렇죠. 역원이 존재한다. 근데 중요한 거는 G에 속하는 각 원소에 대해서 그러니까 G에 속하는 모든 원소 요걸 놓치면 안 되죠. 우리가 보통 항등원이 있다 해서 그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의 역운이 꼭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런데 군으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지에 속하는 모든 원소는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 중요하죠. 모든 원소, 각 원소 하나도 빠짐없이 지에 속하는 원소 하나하나 몽땅 다 각각이 뭐가 존재한다. 그렇죠. 역운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all이라는 표현을 써놓겠습니다. 몽땅 다 역원이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산이 특정 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그 집합을 우리가 그 집합을 그 집합의 집합에서 그 집합 콤마 연산을 군이라고 불러주려고 하면 여기서 직콤마 스타를 군이라고 정의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다? 자, 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첫째는 뭐다? 결합적이 되고 둘째는 항등원이 존재되고 셋째는 모든 각각의 원소가 빠짐없이 역원이 존재한다. 요 세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군을 이렇게 표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군이라고 불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항상 현대 대소는 그렇죠. 모든 수학이 철저한 증명과 이해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현대 대수학에서는 여러분들이 정의 하나하나를 특별히 쓰여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잘 기억해 두세요.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가. 그래서 이 정의의 구체적인 요 조건들을 반드시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죠? 결합적이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모든 올, 모든 각각의 원소가 역원이 존재한다. 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자, 직콤마 스타가 군이고 이제 모든 G의 원소 AB에 대해서 요 놈이 승립한다. 자, 요걸 승립한 우리는 소위 교환법칙이 승립한다. 이랬을 때에 요 연산을 우리는 뭐다? 가환이라 한다겠죠. 가환. 그러니까 일단 군이 되었는데 자, 직콤마 스타가 일단 군이 되었는데 동시에 모든 G의 원소 AB에 대해서 이와 같은 교환법칙조차도 승립한다라고 하면 특별히 요 군을 우리는 보통 가항군 또는 책에 따라서는 아벨군이라는데 앞으로는 선생님은 아벨군